폭우로 인해 맥없이 침수되던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씬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 또한 영화와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원래는 대피소나 보일러실 목적으로 생겨났던 반지하는 산업화 시기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주거용으로 굳어졌는데요.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다가 2001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자 뒤늦게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장마철, 태풍철 때마다 반지하 가구의 침수 피해는 반복되어 왔어요. 막 새벽에 막 비 오는 때가 밖에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무철인 거 안 차는 거 그걸 확인하고. 냄새 나죠 지금? 가까이 맡으면 좀 곰팡 비슷한 냄새. 정부가 반지하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6만 반지하 가구를 6월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복지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 웃어 넘길 수만 없었던 현실, 이제라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은 잘 모르더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전설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작년에 이 사람이 20년간 여러 여성 음악인들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두 부인하던 도밍고가 최근 미국 음악인협회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지난 몇 달간 반성해 왔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요. 미투 가해자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사과문 발표 전날 협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라는 게 딱 걸리는 바람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라는 입막음용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작년 미투 폭로 이후 미국 오페라계는 도밍고의 출연을 줄줄이 취소했지만 유럽 쪽은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유럽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밍고의 모국인 스페인 정부가 성명을 내고 공연에서 그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한 지 이틀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번복했어요. 누구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요. 이거 몇 번이나 입장이 바뀐 건데 거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행동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개인위생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